39번 봅시다. Today, 오늘날 Car sharing movement니까요. 차량 공유의 움직임은요. Have appeared, 나타나고 있대요.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지금 차량을 공유합시다, 같이 탑시다, 운동하고 있고요. In many cities, 많은 도시에서요. Car sharing, 차량 공유는 has made, 만들어 오고 있대요. A strong impact, 큰 영향을 끼치고 있죠. 어디에요? On how, 의문사 문장이고요. 어떻게 city residents, 도시 거주민들이 travel, 여행을 다니는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여행하는 방법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차량 공유 체제죠. Even 심지어 in strong car ownership cultures such as North America까지 묶어주시면 되겠죠. 심지어 차량 소유를 강하게 나타내는 문화, 차량을 한 대씩은 가지고 있는, 적어도 한 대씩 가지고 있는 미국에서조차도요. Car sharing, 차량 공유가 has gained, 얻어오고 있대요. Popularity, 인기를 얻고 있죠. 미국에서도 차량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In the US and Canada, 미국과 캐나다에서는요. Membership이 어떤 멤버십이요? In car sharing이니까요. 차량 공유를 하는 구성원들이 now exceeds, 이제 넘어서고 있죠. One in five adults니까요. 다섯 명 중에 한 명꼴도 넘어서고 있으니까 네 명 중에 한 명꼴로 이제 차량, 아니 여섯 명 중에 한 명, 아 다 네 명 중에 한 명꼴 맞구나. 점점 많은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In many urban areas니까요. 많은 도심 지역에서요. Strong influence, 강한 영향력이죠. On traffic jams and pollution까지요. 교통 체증과 오염에 대한 커다란 영향을 can be left, 남겨져 있죠. From Toronto to New York이니까요. 조금 의역할게요. 한마디로, 아, felt니까 느껴지는 거죠. 강한 영향력이 느껴진다라는 것은요. 오염이랑 교통체증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받아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알겠죠? 앞에 내용이 차량 공유 얘기였으니까요. 근데 as such, 뭐와 같은요. shared vehicle replaces니까요. 공유되어지는 차량이 대체를 하면서겠죠. 그렇죠. Around 10 personal cars니까요. 10대의 차량, 개인 차량을 대체함에 따라 한 대에 10명이 타는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을 뭐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함에 따라 환경이 보호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렇죠? 그 다음엔요. 4번은 필요 없는 내용이었었죠. 얘는 없애고요. 일단 5번으로 바로 갑니다. City governments, 도시 정부들인데요. With downtown areas고요. 뒤에서 지금 현재 분사가 꾸미고 있죠. 어디까지요? 여기 lots까지요. 그렇죠? 그럼 정부인데 어떤 정부요? 도시 지역을 가진 정부고요. 그 도시 지역은 뭐하고 있는 도시입니까? Struggling with니까 싸우고 있죠. Traffic jams니까 교통 체증과 and lack of parking lots. 주차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교통체증이 너무 심해요. 그렇게 문제가 있는 도심지역을 가진 정부들이요. Are driving, 몰아가고 있죠. The growing popularity of car sharing이니까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차량 공유의 인기를 몰아간다는 것은 부추기고 있다는 거죠. 더욱더 차량 공유하세요. 그럼 우리 도시가 교통체증도 사라지고 환경도 보호가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의 글이었었죠. 그럼 이제 문법 한번 가볼게요. 처음부터 지금 자동사 나왔죠. Have been appeared 안 됩니다. 수동태 안 된댔어요. 얘는요. 그리고요. Strong impact는 어휘로 볼 수 있겠죠. With impact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읽어보시면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기 how는 간접 의문이니까 how do 하면 안 되죠. 그렇죠? How do city residents travel 아닙니다. 간접 의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어순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요. popularity도 어휘로 나올 수 있겠죠. 인기가 있는 거죠. 인기 없는 게 아니라요. 그 다음에 exceeds가 지금 membership이 단수 주어잖아요. exceeds가 되면 안 되고요. exceeds죠. 수일치요. 그렇죠? 그리고 얘가 초과를 하는 건데 뭐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그런 어휘가 되면 안 되죠. 뭐 초과 못하고 있다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기도 urban인데요. rural 하면 안 되죠. 지방의라고 하면 안 돼요. 시골이 안 되고요. 도시의라는 뜻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수동태죠. can be felt요. can feel 하면 안 되고요. 얘도요. 그죠? 그리고
예, as가 뭐뭐함에 따라 접속사였고요. each shared vehicle. each는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vehicles가 되면 안 되고요. 동사도 마찬가지로 replaces가 replace가 되면은 안 돼요. 수일치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현재분사 항상 조심해야 되죠. struggling이 struggled가 되면은 안 됩니다. 그리고 얘는 city governments가 주어였고 are가 동사니까 수일치로 is가 되면은 안 되죠. 얘도요. is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growing이죠. 증가하고 있는 거 of 이상으로요. 감소하고 있느냐 안 돼요. decreasing 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글의 순서 한번 나눠 드려볼게요. 글의 순서는 일단은 이분부터요. 심지어 미국에서조차도 지금 도시지역에서 사람들이 차량을 공유하고 있다더라 라는 내용까지 첫 번째 단락이고요. 그리고요, 강한 영향력이 미쳐서 많은 사람들이 10명 정도가 지금 차량 공유를 하고 있다더라 그런 얘기가 나온 거고요. 세부 얘기입니다. 차량 공유요. 그다음 마지막에는요, 그래서 도시들도 차량 공유하라고 부추기더라. 위에 같은 결과 때문에 지금 계속 공유하자라는 내용의 글이 나온 거죠. 얘는 무슨 얘기였었냐면, 그래서 오늘날의 차량 공유 인기와 그에 대한 영향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차량 공유가 있어서 지금 인기가 생겨서 환경 보호까지도 된다더라.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스스로 이제 줄거리는 요약하실 수 있어요.